껐어요. 여기 보고 한 번만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이구,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궁금해 하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회사에 제일 막내로 들어오긴 했지만, 막내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 아직 막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회사의 중심이 되는 곳. 일단 여기는 주방? 일단 편하게 물, 아니면 커피 꺼내 마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 한식이 준비되어 있고.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와인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에, 아, 근데 이거 열면 괜찮을까요? 일에 지치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언제든지 상식 먹을 수 있게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냉장고와 정수기도 코웨이. 아시나요, 코웨이? 저는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코웨이 있고요. 그리고 시럽도 있어요, 시럽. 카페 아닙니까? 미니 카페? 내가 일하는 회사에 아침마다 커피를 진짜 타오지 않아도 여기서 타서 먹으면 되는. 직접 타서 드시나요? 직접 타서? 저는 못 쓰게 하세요. 왜냐면 항상 타주십니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있고, 아, 여기 나중에 어서랑 업쇼를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고양이 화장통이 왜 갑자기 여기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엄마 고양이 어서와 아들 고양이 옥쇼가 살아요. 애기들이 조금 낯이 많이 저기 나왔거든요. 나중에 설명하면서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이 좋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저기 있는 스탠드,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모두 다 비싼 가구. 여기서 회의를 하시고요. 저쪽에서 저기 고양이 한번. 이 친구가 옥쇼. 아들이에요, 아들. 옥쇼야! 뭐시? 옥쇼가 비를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옥쇼야! 라고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 건, 혁시도 고양이라서 조금 더 낯을 가린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저희 회사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저희 회사 혹시 이런 부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숙박팀이 또 있어요. 저 회사가 엔터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원래 숙박을 하던 회사여서 숙박팀, 엔터팀, 마케팅팀 이렇게 세 팀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런 가구들의 센스가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거를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탐나요. 이것도? 예, 여기. 예?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나 처음 나왔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아! 스피커도 있어요. 지금은 오늘 촬영한다고 꺼뒀는데, 이 스피커에서 진짜 클래식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실 그냥 정막스러우면 좀 그렇잖아요. 클래식 3만? 300? 300이래요? 300? 제가 이 회사에 비싼 가구가 많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항상 미팅도 하시고 다른 분들을 뵙는 자리다 보니까 깔끔하고 좀 잘 전공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디테일이라던가. 이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2층 한번 가보실까요? 다들 숨어. 여기가 이제 일하시는.
아까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숙박팀과 엔터팀, 마케팅팀이 섞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2층에는 전반적으로 사무실로 정리가 되어 있고 각자 자리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숙박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숙박팀이 있고 이쪽에 이제 마케팅팀이 있고 또 여기도 총 회사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만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아! 거짓 여기 안 찍어도 된대요. 네, 아, 여기 제일 흥이 많은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무드에 아까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였다면 여기는 좀 갈색 우드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자칫 잘못하면 네일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아니야. 그겁니다. 이게 이제 1대1 상담인 거죠. 너 일 왜 그렇게 해? 농담이고. 네, 대표님 자리. 대표님, 저희 대표님들은 참, 네, 여기 보세요. 음악을 미친듯이 사랑하셔가지고 다 보이시나요? 전부 다 일단 자꾸 비싸다고 가고 좋은 제품들 회사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얘도 지금 스피커죠? 약간 음악을 다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고 여기 테이블도 회의 저기 지금 안에 심지어 앰프인가요? 네, 두 개나 놀고 있어요. 이 심지어 이거 저는 얘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근데 그러니까 보스? 고세로 읽을 수도 있겠다, 그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미팅 장소. 숙박팀도 미팅을 해야 되고, 마케팅팀도 미팅을 해야 되고, 엔터팀도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 잘 약간 안락하게.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또 앰프가 있고 무슨 여기가 약간 저희가 착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가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배우와 숙박 잊지 않으세요. 그냥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앰프랑 가수 하니까 또 때마침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있는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티스트 아시나요? 마영신 작가님의 이제 만화가님의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가 된 건데 저희 회사에서 이걸 드라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웹툰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선물 받아서 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어떻게 드라마화를 해낼지 그것도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배우 진아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어떻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소개를 한번 해봤고 앞으로 저희 회사도 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민 선배님도 성우 선배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가시는 분 못 듣는다 선배님.